그리고 최강욱 의원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검찰과 언론 개혁, 정상화, 여기 법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기대를 했는데 실망했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연기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제 분위기 좀 그리고 전해주신다면요. 언론 보도가 약간 정확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부터 그것 때문에 무슨 방송 인터뷰도 질문 하고 많이 지금, 받으셨죠? 네, 사실 조금 지쳐 있는데, 그게 연기된 건 아니고요. 원래 예정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이해도가 지금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지난번 의총에서는 그거를 박주민 간사가 설명하는 시간이었고요. 약간의 반론과 토론이 있었는데, 본격적인 토론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단이 최대한 그래도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간담회인가 그렇죠. 내일 간담회 저기 오늘도 했죠? 했고, 오늘은 이제 법조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했고, 2시부터. 내일은 이제 그 법조가 아닌 일반 의원님들하고 또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 많이들 이제 마음도 다 조급하시고, 좀 그동안에 쌓이신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까지 속단하시기에는 좀 이릅니다. 아니, 그 지금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네, 맞습니까? 그럼요. 윤호중 위원장도 그렇고, 박홍근 대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슨 뭐 의지가 없다, 내지는 뭐 의심이 간다, 이런 정황은 전혀 없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면 만약에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이 된다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법안들은 이미 다 제출돼 있으니까요. 사실은 국회에서 어떻게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이게 상임위 통과를 시켜야 하는 거죠? 그렇죠. 통과를 법사위에서? 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최대한의 지연 전술을 온갖 방법으로 구사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원내대표단에서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난번에 최민희 의원께서는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야 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완강히 거부할 텐데.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 그럼 이제 몇 개월 걸리거든요, 이게.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거 실제.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5월 9일이 지나기 때문에 그거는 대안이 아니고 여러 전략이 있고 그걸 뭐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는 좋아할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즉 상정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고. 아까 그 오진님이 댓글 주셨는데요. 그 최근에 발의된 법안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원들이 있다니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게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후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 법도 있고 저 법도 있고 처리해야 될게 많은데 그건 다안 하고 이것만 한단 말이야? 갑자기 입장이 바뀔 거야? 이제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지지자분들, 민주 지지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혁 반대 명단을 공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미뤄지면서, 언제 알려주실 거냐, 이렇게 조급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주시고 이런 분들도 봤는데, 여러분, 어떤 이슈를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172명이나 되니까 각각의 견해가 있는 건 사실로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이제 겉으로는 찬성하는 척 하면서 뒤로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눈에 띄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거는 반드시 제가 공개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암약하면서 정치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결심에는 변함이 없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띈, 그런 모습으로 눈에 띄는 분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좀 미흡해 보이고 실망스러운 지점이 생기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지금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무슨 언론개혁 입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해달라고 요청할 그 뻔뻔함까지 갖추고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방법론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또 약간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전략적인 어떤 다른 그 판단이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놓고 뭐 나는 검찰개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검사가 뭐 잘못했냐. 뭐 경찰 좋은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원내대표단도 그런 점들이 혹시라도 있나 그걸 살피는 과정에 있고 또 놓치고 있는 견해가 있나 싶은 거에서 쭉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뭐 지연 전술을 쓰고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안에 저거 안에 하면서 시간 끌다가 나중에는 시간 없다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원내대표가 됐든 무슨 다른 저기 분들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간 끌게 하는 것 같으면 얘기해라. 지금 미리 시간 끌지 말고. 시간을 끄는 걸로 밝혀지는 순간 서로 망하는 길이고 그렇게 할 거면 빨리 커밍아웃하고 당신이 죽어라.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발견이 되면 확인이 되면 공개를 하시겠다는 입장은 확실하신 거죠? 아니 당연히 아니 그런 사람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또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정치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그렇죠. 사람은 예. 정체성을 끊어야죠 진짜로.